뽕TV. 안녕하세요. 채채뽕TV입니다. 오늘은 지금 장마철인데 다행히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비 예보가 있어서 사장님이 지금 지붕이 있는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단독 사이트로 저쪽 계곡 쪽에 있는 사이트를 예약했었는데 여기가 1, 2만 원 더 비싼데도 오늘 손님도 없고 비도 온다고 해서 이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야하. 그럼 피칭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팩다운을 못 해가지고 철도가 날아갈 수도 있어서 일단은 세팅 해놓고 로프로 조금 고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 여러분 혹시 털냉이라는 메뉴를 아세요? 파중가 지역 음식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약간 저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 아침에 꼭 엄마가 해주는 음식 그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비 오는 날에 진짜 잘 어울리는 메뉴여가지고 오늘 국물을 아예 냉동 쳐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면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거 먹으라고 어제 만들어가지고 냉동 쳐줬어요. Thank you, mother. 여기다가 흑쇼쇼 덩덩주 먹을 거예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아, 미쳤네.
반, 짠. 좋다 좋아. 외출을 잠깐 하시면서 사이트에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넓은 캠핑장에 저밖에 없대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오지가 아니라서 진짜 하나도 안 무섭긴 하거든요. 동동주를 한 병 다 마셨더니 좀 졸린디? 사나봐요. 텐트 안으로 피신 했는데 그래도 많습니다. 이 와중에 배터리가 다 돼서 벌레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버렸어요. 이봐요, 이봐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중앙을 쫙 힘을 쫙 주고
하면 아, 안 넘쳐. 아우, 좋아.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날씨는 흐렸는데 비가 안 왔는데 그래도 비 올 때 먹는 메뉴 구성이 나쁘지 않다. 두부김치. 기분 좋아짐. 아. 아우, 장난 없네. 발생장은 바로 삼지에 배달하는 동생 정원이었죠. 오, 추나. 우리 아기야. 나. 굿모닝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비인데 아, 아침이 돼서야 좀 내리네요. 많이 오지도 않고. 아, 밤 사이에 벌레 때문에 너무 곤욕이었어요. 지금도 밤 사이에는 아주 별의별 벌레들을 다 만났어요. 그거를 차마 화면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진짜 벌레가 많아요. 아무래도 산 쪽이고 계곡 앞에 가보니까 벌레가 많은데 아, 제가 좀 준비가 미흡했어요. 가지고 왔던 텐트도 비 올 줄 알고
정리가 빨리 끝나는 텐트로 가지고 왔는데, 사장님의 배려로 지금 이렇게 지붕 있는 시멘트 바닥으로 하다 보니까 풋다운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텐트도 계속 들썩들썩거리고, 방충망도 좀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충망 스티커도 사서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로 진짜 막 큰 벌레부터 작은 벌레들까지 엄청 많이 들어왔다가, 새벽에 한번 천둥번개가 치고 잠깐 소나기가 내렸는데 그때 좀 벌레들이 주춤하더라고요. 오! 벌레 물고 왔어. 내 눈앞에. 자꾸 뭘 확인하게 돼. 벌레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습하고 찐덕거리고 그래가지고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텐트를 먼저 정리를 했고, 나머지 물품들은 금방 정리하니까 아침밥 먹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정말 벌레! 야!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아우 질투를 왜 해? 새로 나온 손주. 이번에는 네가 양보하렴. 저번은 왜? 안 돼! 변명을 하는데요. 변명 여지 없다는 거야. 아, 지가 성질을 내. 많이 놀다 왔으니까 이제 숙제해야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오는 정원에 미라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실패!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